박 대통령은 이날 행주 산성에 들러 행주대첩기념관과 관리사무소를 건설하고 산성 주변 정돈 사업을 벌인 보수 정화 사업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. 박 대통령은 권율 장군 영정을 모신 중장사에 들러 조경 사업에 더욱 힘쓸 것을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. 또한 봄 가을에 학생들이 행군 훈련을 할 때 이곳에 들르게 해서 권율 장군의 애국심을 본받는 정신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산성 정상에 세워진 행주대첩비 앞에서 권율 장군 휘하의 장수 가운데 화약과 대포를 만든 참모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유품을 찾아 기념관에 같이 보관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